그렇게 약간 우리가 살이 외치냐 너는? 에? 그렇게 움직이는 살이 외쳐. 아, 형님. 가요강제 예. 1부 박명수 씨와 함께합니다. 아유, 예. 제가 만든 노래인데 네. 음원 1등. 예. 아, 예. 순위 프로에서 1등 2등 뽑는데 이 노래가 나와가지고 와 나는 진짜 이후로 안 돼. 근데 잘. 그런데 제가 DJ니까 제가 말 좀 할게요. 왜 이렇게 멘트를 재밌다. 많이 하세요? 제가 방송국 갔다가 우연히 명수홍 만났는데요. 저 사진 찍어주세요. 싫어. 라면서 막 도망가셔서요. 사실 저도 사진 찍을 생각 없었거든요. 그냥 연예인이라 신기해서 그랬는데 왜 도망가셨어요? 그때는 이제 녹화가 있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몰려오셨어요. 아~ 한 열댓 분이 몰려오시는데 그걸 네네. 다 해드릴 수 없으니까 네네. 차라리 도망가자. 그래서 뛰었습니다. 도망을 선택하셨군요. 예. 핑계죠. 전 라디오쇼 애청자인데요. 매일 듣고 문자 보내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읽히다가 얼마 전에 읽어주셨대요. 예. 근데 재미없는 사연 왜 뽑았어? 라면서 작가님을 꾸짖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창고 넘쳐난다고 선물 자랑 그렇게 하시더니 선물도 못 죽이겠다면서 안 주셨어요. 그럴 거면 왜 읽었어요? 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학원 다니시고 개인교수 받으셔야 됩니다. 선물이 좋아지면 선물이 5만원에서 20만원 되면 여러분도 4배 발전해야 됩니다. 라디오쇼에서 예. 받은 상처 이수지의 가요광장에서 힐링하세요. 치킨 챙겨 드립니다. 가요광장 제작진분한테 문자 갔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라디오쇼 팀 회식했다면서요. 네. 왜 미리 말씀 안 했어요? 골든벨 울리셨다면서요. 알았으면 우리 팀도 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 팀한테는 언제 사주실 거예요? 제가 왜 사줘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생활하세요. 해주세요. 잇몸이 이렇게 기냐? 좀 줄이고 웃어줘. 사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가족인데. 고마워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요. 궁금한 질문들을 좀 네네, 보내주셨어요. 네. 혹시 얼마 버세요? 이거, 이거 내가, 물어만 맞지 대답 못하셨죠? 일주일에 뭐 소고기 몇 번 정도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소고기는 요새 저는 고기를 잘 안 먹어요. 콜레스테롤이 좀 많아서. 기부하면 네. 기분 좋게 기분 좋게 하는 정도는 됩니다. 예, 기분 좋게. 분명합니다. 예. 반백살 된 기분 어떠세요? 라고. 갑자기 확 우울해지고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너무 타이어 베리 exhausted. 예. 너무 잘 안 되는데 왜? 그러니까, 제가 진짜 방송 선배님이랑 예, 예. 네. 5시간짜리 녹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예. 진짜 기운이 막 나면서 으아 빨리 하란 거야! 으아! 막 이렇게 하다가 예. 3시간부터는 눈을 깜빡깜빡 눈을 거의 닫고 녹화를 하죠. 3시간 때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죠. 네가 좀 해봐. 예. 네가 좀 나가서 해봐. 굉장히 좀 지칩니다. 체력이 약해가지고 아. 홍삼 같은 거 없나요? 홍삼 같은 거. 그러면 좀 스태프들이 좀 얼마씩 걷어서 내일까지 좀 부탁할게요. 내일까지 예, 어르신 좀 챙겨드리도록 예, 할게요. 예, 예.